있었는데 이제 가격이 36만원. 왜 그렇게 비싸냐?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보통 사람들이 쓰는 건 멤브레인 키보드, 고무를 사용했죠. 그거보다 약간 한 단계 원가가 뛴 게 펜타그래프 노트북, 그 굉장히 낮은 키보드. 그 다음에 이제 가격대가 나가는 게 기계식 키보드. 요즘 PC방에 많이 쓰죠. 딸깍딸깍.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욱더 좋은 재료를 쓴 게 이 정전 용량 무접점 방식 리얼 포스다. 보시면은 클릭 수가 약 3천만 회를 버틸 수 있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유접점 방식은 1천만 회를 버틸 수 있는데 이 키보드는 3천만 번 제가 눌러도 버틸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은 뭐냐? 자, 모든 키 압이 똑같으면 손가락에 무리가 가요. 우리의 새끼손가락과 이 세 개의 손가락, 이 세 개의 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똑같을까요? 힘의 크기가 다르죠. 새끼손가락이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어. Power is down. 그렇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이 압력이 더 낮습니다. 그래서 손가락의 무리까지 덜어줄 수 있죠. 다 개 병신짓이고요. 사지 마세요. 돈 존나 아까우니까. 다시 사러 가면 절대 안 사죠. 존나 후회해요.